네, 오늘 저희가 고른 10가지 뉴스 중에 7위에 해당되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겁니다. 어제 영상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끝내 YS 고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생각으로 지금의 YS 사과 국면을 보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부터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경에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죠. 네. 자, 고개를 한번 예. 숙이고 간단히 무게반을 하는데, 하고 이제 헌화를 하고 네. 차남 김현철 씨를 만납니다. 자, 분향도 하고요. 분향하시고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영상을 잠깐 보니까 고개를 크게 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예. 잠깐 목례 숙였고요. 정도로만 하죠. 네. 상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만 저렇게 한건 아니고요. 네. 저도 직접 그 빈소를 찾았었는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그 조문객들이 네. 약간의 그 목례 정도로 이렇게 네. 계속적 그 문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저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YS계 인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가 잠깐 소개드렸잖아요. 저희가 좀 상세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전전 대통령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담배 안 피고 술안 먹고 빨리 말하시면 그러니까 좀 나을 거야. 담배는 옛날부터 못 피웠고 술은 뭐 군대생활하고 많이 마실 때 많이 마시고 근데 술도 맛을 몰라요. 나는 맛을 인정과 술마다 노지현 장관은 서정서장은 그런 분들은 신맛을 진짜 알아요. 노지현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26년 생이시니까 이제 웬만하게 연년차는 그러신데 지금 눈이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답니다만, 실명 비슷한 한쪽이 좀잘안 보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막 그런 대로 그동안 하시는 거는 제가 가끔 뵙습니다. 유려적 건강하신 편입니다. 뭐 사모님도 그러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장수하실 겁니다. 네, 저 장면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저 돌아가신 YS에 관한 얘기니까 건강 이야기 그런 게 나올 법도 한데 예. 고인에 대한 얘기는 정말 없네요. 예. 건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1931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80, 우리 나이로는 이제 84세인데 우리 나이로는 85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네. 아무래도 술도 잘 마시고, 왜냐면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하나의 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담배는 뭐 얼마나 하실지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겠지만 술은 잘 마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제가 오늘 민정기 전 비서관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 실제로는 술을 아주 못한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도 못했나요? 예, 젊었을 때도 거의 안 했다라고 그런다. 그래서 술이 예를 들면 소주, 그리고 뭐 막걸리하고는 좀 구분을 하겠지만 뭐 네. 예를 들면은 중국 술, 뭐 백주라든지 네. 이렇게 비슷비슷한 술은 맛도, 혀로 맛을 구분도 못할 뿐더러 네. 마셔도 그 맛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네. 담배 같은 경우에도 네. 유일하게, 베트남에 파병이 됐을 때 네. 부하들이 사망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시 담배를 피운 거 말고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지체 말로 보수 기질이 유달리 강했던 두 정치인,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만 저렇게 함께 했던 한국 현대사회, 한국 정치사의 한 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어쨌건 빈소에서는 예. 언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예, 저 빈소에 갔다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이거를 YSI의 역사적 화해로 네. 봐도 되겠느냐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민비서관한테도 재확인을 그렇죠. 해봤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예. 그거죠. 그럼 YS하고 과연 관계가 화해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평소에 YS하고 관계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YS, 즉,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어떤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런다. 네.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청와대에 가서 만나서 같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이렇게 네. 했을 때도 상당히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등등 네. 여러 사람을 좀 직설적이잖아요. 네. 공격적으로 얘기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월에 네.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도 네. 왜 그때 와인을 가져오라고 왜 고급 와인 있으면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한 것도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분위기를 좀 돌려보려고 좀 고급 와인 있으면 가져와라 했는데 그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뭐 술 마시러 청와대 왔노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니까 면박을 좀 준 거죠. 예, 더욱더 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라고 그럽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대화의 후반부입니다만 역시 술과 담배, 건강으로 대화를 대부분 채웠습니다.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담배 안 피우고 예. 술 안 먹고 보통 가면 나 술 잘하는 사람들은 피워 하자하자 해가지고 한 서너 잔 마셔가지고 먹고 가지고 어떤 술이든지 석자 먹을 것도 없지 석자 먹고는 그냥 썩고 도망가고 네, 석잔 마시고 도망가 버린다. 저기 지금 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네. 있는데 저기서 계속 지금 뭐 술 얘기나 군대 얘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저런 얘기를 화제로 삼는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고인에 대한 평가 우리가 보통 네.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가서 조문을 간 자리면 네. 고인의 어떤 살아 생전에 어떤 데 대한 뭐 좀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할 만한데 네. 그런 얘기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질문이 네. 나오거나 얘기가 나올까봐 네. 그 YS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일체 배제하겠다라는 네.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여기 말 붙이지 말라 네. 이런 하나의 그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예, 제가 아주 박성원 논설위원 의견에 네.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네. 저게 사실 술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하고 역사적 화해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어렸을 때 단식할 때잖아요. 연금돼 있을 때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은철 씨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택연금 때문에 그 결혼식조차도 그 참석을 못 했어요. 김영삼. 아, 그러면 은철 씨 결혼식 때 가택연금 때문에 아버지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서 구속이 됐었죠.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집안하고는 아주 같이 얘기도 많이 했고, 아. 서로, 그 생일이 되면은 서로 네. 란을 서로 교환하고 이럴 네.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김영삼 대통령 아. 가족들하고는 그렇게 서로 교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가운데 장남 은철 씨 보이고 오른쪽에 현철 씨 보이죠? 네. 참 건강했던 그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그 YS의 모습을 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규정이 좀 있잖아요. 예. 원래는 당연히 네. 대통령을 했으니까 뭐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네. 내란죄, 네. 군사 반란죄 이런 것들로 무기징역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장 그 국립묘지 안장에 관련된 그 법률을 네. 보면은요. 원래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법률적으로는 갈 수 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재, 내란죄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네. 행정자치부에 그 소속된 네. 위원회에서 최종 그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현재 네.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다 냈잖아요. 완납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줄 때 네.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가 국립묘지를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추징금을 다 내고 있는 거고 네. 네. 전두환 대통령은 그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YS 결국 그 국립현충원의 한 구석 그 YS의 자리에 80평 정도의 그 자리라고 하는데 그곳에 묻히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차가웠던 오늘 국회에서는 옛 정치인, 국회를 사랑했던 의회주의자가 떠난 그 장면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